네, 독거 두살 집이다. 여전히 저는 시애틀 군부대 안에 있고요. 이틀 정도 더 있으면 이제 저 다른 도시로 캘리포니아 쪽으로 떠나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시간이 별로 없고 또 이렇게 조용하게 제가 오붓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오늘밖에 없어요. 오늘 금요일이고 주말은 여기서 다 가족들이 쉬기 때문에 다들 집에 다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량이 길더라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 그리고 여러분이 질문 주신 거한 20개 정도 되는데 이거를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이제 리플 달아주신 분들의 질문이 다 개인들이세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궁금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처음에 이제 축하드립니다. 트래블 제이는 저만 알고 싶은 종목이었는데 안타깝네요. 떡상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 주셨는데 저도 먹고 살아야죠. 여행 경비 충당을 처음에는 한 그동안 돈 100만 원월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했는데 와 1년 동안 거의 뭐한 달에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유튜브가 진짜 레드오션이구나 라는 생각을 작년에 많이 해서 진짜 많이 그만둘 생각했는데 어쨌든 더잘 되고 이러면 저도 좋죠. 미국 중소형 은행들은 좀 괜찮아지지 않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지금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는 예금을 받아서 이제 투자한 국채 가격이 30에서 40% 정도 빠져 있고 그 국채를 담보로 해서 대출해 준 곳이 상업용 오피스인데 이게 부실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으로 지금 다 터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국채 가격이 상승하고 상업용 부동산 가격도 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다 투자 자산의 가치가 올라야 되는데 지금 상식적으로 이렇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물가는 여러분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4% 중반에서 쭉갈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제가 설명을 다 드렸잖아요. 이유를 예전 거 한번 보세요. 그러면 금리를 쉽게 낮추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면 계속해서 채권 가격은 빠져 있을 거예요. 뭐 올해 연준 피벗이 3번 있을 것이다. 금리나 3번 있을 것이다 얘기하는데 진짜 그거는 그 인플레 또 올라가겠네.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한국 같은 경우는 나라가 좁고 그 인구가 모여 있잖아요.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나 이제 출근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아. 근데 미국은 나라가 굉장히 넓고 노는 땅도 많고 널널한데 그 재택 같은 경우에는 한국보다 굉장히 더 자유롭고 잘돼 있어요. 그리고 꼭 출근을 해야 된다 이런 게잘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재택을 굉장히 선호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 뭐 제가 여행하다 보면은 미국이 노는 땅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굳이 과밀하게 저렇게 도심을 이렇게 세워놓을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거의 이제 제가 미국에 한 20개 정도의 주를 다니면서 캐피털 시티, 그러니까 주도도 다 가봤고 그런 데 같은 경우는 가장 이제 잘 사는 그 시입니다. 그 주에서. 그러면 이제 멀리서 이제 고속도로 다 타고 가면서 다 보면 이제 뭐랄까 요새처럼 이렇게 산처럼 이렇게 도심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가장 높은 건물이 빌딩이 유리로 딱된 건물이 도심에 가 있고 그 주변에는 이제 그보다 작은 이제 빌딩들이 딱 있는 거죠. 그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게 굉장히 인위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근래 들어서는 더 터지고 있는 그런 지방은행이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살짝 얘들이 고개를 주가가 좀 올라오더라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그거 보면서 아 위기가 끝난 것 같습니다. 진정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하나 뭐 터진다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예금비도 줄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꼭하죠. 근데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시세 차트에 따라서 자기들 뷰를 계속 바꿔. 그러다가 이제 한번또 터지면 또 빠지면 또 위험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왔다 갔다 걔들은 약간 조울증 같은 그런 예측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예측을 하는 사람들은 좀 리스트를 만들어서 좀 이렇게 멀리 하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사실 그 지방은행 그 주식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굉장히 투기적인 사람들이에요. 개인들이에요. 막뭐 핫다 같은 거, 하한가 따라잡기 뭐 이렇게 이런 거 하는 사람들 같은 그런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인데 기관들이 들어가나 그러지 않거든요. 물론 모건스탠리에서 이번에 그거 사라고 너무 많이 빠지니까 사도 된다 이렇게 하는데 막상 지네들은 안 사요. 그러니까 개인들 보고 총알받이 이런 거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나쁜 놈들이죠. 그리고 공매도 세력들이 또 거기서 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설거지 당하는 거예요, 설거지 당하는 거. 개인들이 거기서 주식을 사고, 막, 0.1불짜리 은행을 사가지고 0.2불 되면 100% 수익이야, 이런 거 그렇게 들어갈 거라는 거를 알거든요, 기관들은. 그 증권사들은 알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눈 감으면 코베어 가는 게 주식시장이고, 미국이라는 나라인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질문은 숏이랑 롱둘다 똑같은 겁니다. 숏은 나쁜 거고 롱은 좋은 건가요? 떨어지면 숏을 쳐야 되고 오르면 롱을 쳐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제가 이제 숏이 안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이해를 못한 거야. 그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 그 온몸으로 당황해서 이제 체득을 하게 되는 거야. 그 진짜 그럼 나중에 피눈물 나거든요. 제발 이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숏은 치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야. 경험했.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뭔가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은 대부분 이제 예상이 틀려서 돈을 잃게 되거든요. 거의 80, 90%는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롱은 그래도 기다리면은 그 회복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숏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거의 이제 깡통이거나 마진콜 뭐 이렇게 굉장히 파국으로 끝나고 슬픈 엔딩, 새드 엔딩으로 끝나기 때문에 제가 숏은 치지 마라. 그리고 객기 부리는 좀 젊은 친구들이 숏을 치는데 제발 그러지 마라. 사실 제가 investing.com의 원유 게시판 이런 데 보고 있으면은 아주 가끔 보거든요. 보면은 진짜 강하네, 강화. 전문가들이 따로 없는데 나중에 뭐 변동성이 크잖아요. 막 헛가지만 하고 오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은 다 깨지더라고요. 그냥 토착지 분위기 되고. 근데 이렇게 계속 반복이 돼. 3년 전이나 2년 전이나 지금이나 계속 반복이 됩니다. 미국이 기준금리 5% 나라가 될 거라고 예상조차 못했습니다. 제 포트폴리오 90%가 미국 장기국채 ETF인데 저는 나락으로 가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신 분 있어요. 아마 이분은 채권을 작년에 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질풍노도와 같은 금리 인상은 제롬 파월 의장이 이렇게 할 때쯤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들어갔는지 저는 이유는 모르겠는데 모 증권사 센터장이 사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으니까 사실은 그 제프리 건들락이라고 신채권왕이라고 하는 사람도 여름에인가 가을인가 그랬어요. 금리가 4% 이상은 올라가지 않을 거기 때문에 미국 기준금리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사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틀렸습니다. 5% 지금 넘어갔죠. 5.25%까지 넘어갔습니다. 신채권왕도 틀리는데 여러분도 당연히 틀수 있고 저도 틀수 있는 거죠. 그래도 다행인 건 뭐냐면은 미국 국채는 파산이란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이 질문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계속 물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참아야죠.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게 정크 스탁은 아니잖아요. 상장 폐지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다행인 거고 국채 이자주잖아요. 이자 얼마 되지 않지 않잖아요. 장기 국채면은 지금 얼마죠? 뭐 4~5% 나오나요? 그러면 나쁘지 않죠. 거의 5%까지 주지 않나?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괜찮습니다. 마음에 좀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 여행하시나요? 어떻게 여행이라는 큰 결심 하셨나요? 노년 자금은 은행에 넣어두셨나요? 지금 은행이 위험할 수 있다는데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본격적으로 7년 전부터 여행 준비를 치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큰 결심 이런 거 아니고요. 원래부터는 꿈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 퇴사할 때쯤에 이제 희망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이제 세게 주니까 받아서 나온 겁니다. 원래 40에 나오려고 했는데 만 하나인가? 만 둘이 그때 나왔고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퇴사 후에 뭐 세계 여행 막 이렇게 하는 건 유행인데 작년까지는 굉장한 유행이었고 지금 덜한 것 같은데 적어도 30대 때까지는 제 생각에는 30대 때까지는 미친 듯이 일하고 그래서 돈을 좀 모아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뭘 놀지 뭘 할지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인생이라는 게 객기를 부리면 나중에 좀 비참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세계 여행은 초등학교 때부터 저의 버킷리스트였고 그리고 20대 때 초반부터 40 정도 되면은 은퇴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유명한 분, 나비는 넥타이 매신 분, 그 세계를 가다 그분 그분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지? 그분의 책을 두어 번씩은 읽었어요. 책두권 있잖아요. 특히 유명한 책, 그 세계 여행은 두번 하셨으니까 처음에는 오토바이로 하셨고 두 번째는 이제 벤츠 노란색 벤츠에다가 뒤에 트레일러가 더 조그만 거 달아가지고 여행을 하셨는데 그분 책을 두 번씩 읽었었고 뭐 그분이 책 냈던 책은 대부분 다 읽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약간 라이프가 워너비였던 거죠. 근데 그분은 여성이랑 여행을 했고 저는 혼자 여행을 하고 있는 차이가 있어요. 다음 질문이 이번 3분기에 리세션이 오면 짐바닥은 언제쯤이라고 보시나요?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이 터질 때 아파트 부동산도 같이 터져서 큰 폭락이 온다고 보시나요?
사실은 이 주식시장의 바닥이라는 건요, 경기 침체, 리세션이 만든다기보다는 신용 경색, 그러니까 돈이 안 도는 거죠. 금융이라는 게 돈이 필요한 사람과 돈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둘이 이제 계약을 써가지고 돈을 빌린 거잖아요. 빌려주고. 근데 그런 건데 이게 멈춰버리고 다들 돈을 갖고 움츠러든 상태죠. 네, 이게 바로 신용 경색이라서 돈이 필요한 사람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돈을 못 써서 이제 파산하거나 힘들어지거나 구제금융 받거나 이런 것들이 터지는 게 바로 신용 경색입니다. 신용 경색이라는 건요, 리세션보다 먼저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뭐 3분기 정도쯤이 아닐까라고 보는데 그 앞뒤로도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경기 침체 때문에 돈이 마르고 안 돌아서 신용 경색이 올 수도 있고 신용 경색이 팡 터져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은행이 큰게 하나 망해가지고 아니면 은행 조그만 것들이 여러 개 망해가지고 둘다 같은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한간에서는 지방은행들이 다 망해도 4대은행이 버티면 괜찮다라고 하는데 그건 웃긴 얘기고요 은행들이 망해서 신용 경색이 터진 다음에 그 다음에 돈이 안 돌아서 리세션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약간 구분을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거 구분이 안 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채권이 왜 위험한지 설명해 달라는 분이 계시는데, 사실 실제로 이제 SVB 은행이 최근 2년 동안에 예금이 엄청나게 들어와서 커버를 못 했어요. 투자할 길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 국채만 일단 담다가 이제 파산을 받겠잖아요. 이게 뭐야? 결국에는 국채가 위험하다는 거거든요. 국채가 지금 제가 듣기로는 마이너스 30% 지금 났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작년 여름쯤에 돈이 그 국채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대요. 그 무위험 자산이라는 거는 만기 보유 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예를 들어서 보험을 가입했는데 만기까지 가는 사람 있고 못 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은 보험이 만기까지 못 가서 터지는데 어쨌든 무위험 자산이라는 거는 만기까지 채권을 보유할 때 가능한 이야기고 국채를 발행한 국가가 안정적일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국채 중에서 파산한 국채도 진짜 많아요. 러시아도 옛날에 한 100년 전에, 150년 전인가요? 디폴트 났었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2012년도 남유럽이 그때도 뭐 픽스라고 하면서 이제 말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국채도 헤어컷, 그러니까 상각을 했죠. 그러니까 떨었죠. 그래서 한70% 정도를 날려버리고 그 투자했던 사람들은 투자했던 기관들은 70%를 돈을 이제 떼인 거죠.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채권이 굉장히 안전해 보이는데 그래서 뭐 여러분들 레버리지도 막 하고 그러잖아요. 4% 때 5% 때면 레버리지 3번 돌려가지고 12%짜리로 수익을 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안전하지만은 않다. 제가 증권 샀을 때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채를 담으면요. 통화 옵션 같은 거를 이제 비슷하게 사가지고 달러 헤지를 합니다. 그 통화 헤지를 한 거죠. 그 달러 변동폭이 굉장히 클수 있잖아요. 지금도 뭐 1,150원에서 1,300원대까지 올라온 게 거의 10% 이상 올라왔잖아요. 근데 금리를 이제 뛰어넘는 그런 정도의 이제 수준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를 어느 정도 헤지를 합니다. 달러 그 변동성 헤지를 이렇게 하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국 국채를 사서 어떤 식으로 가격 헤지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기관들이 한국의 국채를 샀을 때 해지를 하지는 않거든요. 거기도 해지를 하지 않을 것 같아 생각이래. 하여튼 월가는 제가 어떻게 이제 채권을 운영하는지 자세히 모르니까 월가세 일해본 적도 없고. 어쨌든 이번 기회에 채권도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배우게 된것 같습니다. 예전에 금도 굉장히 안전자산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금 가격도 예전에 있었거든요. 리세션 때. 샥이 봐봤을 때. 근데 그런 거를 그때 당시 사람들이 깨달았는데 지금 다 까먹었어요. 왜냐면 언론 같은 데 보면은 안전자산 선으로 금값이 상승했다. 이런 얘기를 계속 기자들이 해.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런 금융위기를 경험하지 못한 기자들이 많기 때문에 또 그걸 보면은 개인들도 아, 금은 안전자산이구나. 아니야. 정말 그 샥이 타고 오잖아요. 그러면 달러만 올라가고 그냥 다들 달러를 이제 급하게 구하고 싶어 하니까 마진콜 같은 거를 대응을 해야 되고 갚을 돈은 달러니까 금을 이렇게 그렇게 나눠거든요. 그래서 금값도 떨어지고 유가도 마이너스 40%까지 떨어지고 40%까지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이제 저번에 버핏이 포트폴리오에 채권이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채권은 건들라겠지 않습니까라고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건들라군요. 뭐 채권은 굉장히 천재적으로 잘했거나 이런 분이 아니고 기업권 경영을 잘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 채권 세일즈 잘해서 채권 영업을 잘한 거죠. 영업을 잘해서 이제 그 오더를 굉장히 많이 받아서 그 회사가 커진 거죠.
사실은 리먼 사태 이후부터 채권 시장은 가만히 그냥 담기만 해도 돈을 버는 시장이었어요. 왜냐면 그 금리는 계속 내려왔고 또 초저금리가 계속 유지가 됐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여의도 같은 경우에도 얼굴이 가장 이제 편안해 보이고 넉넉한 인심을 가진 그런 표정의 분들은 대부분 채권 트레이더들, 그런 분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프리 건들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가에서는 거물이죠. 왜냐하면 주물르고 있는 돈이 채권 쪽에서 가장 큰 쪽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황에 대한 얘기 가끔 하는데 대부분 보면은 자사에게 유리한 거, 예를 들어서 주식은 위험하다, 채권을 잘하고 이런 투예요. 마찬가지로 증권사 대표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자신의 회사에 유리한 그런 멘트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 해요. 여러분들 보실 때이 사람의 백그라운드가 뭔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멘트의 의도를 파악을 하셔야지, 그냥 월가에 있는 어디 대표래. 그래서 일단 귀 기울여보고 막 이런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얘기는 뭐 예전부터 계속 해왔던 얘기라서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에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처음에는 되게 위험하다, 지방은행들이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그 지방은행 하나 인수하고 나서부터는 위기는 끝났다. 그 얘기는 뭐냐? 위기는 끝났으니까 제발 이제 지방은행들 주식 좀 사고 이렇게 올려달라. 이런 얘기죠. 그러다가 지금 다시 또 지방위험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정부가 이제 규제 같은 거, 지방은행에다가도 규제를 막 해서 경영하는 데 비용이 올라가게끔 만들려고 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약간 월가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을 많이 하는데 특히 CEO급들, 그 사람들이 진짜 많은 얘기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구분을 좀할줄 아셔야 될것 같아요. 아무튼 제 결론은 뭐냐면요, 채권 투자가 나쁜 투자라는 게 아니라 굉장히 채권 투자는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것이고 어려운 투자이기 때문에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냥 뭔가 내 투자 대상을 좀 단순화해서 현금이냐 아니면 주식이냐 이두 가지로 좀 좁혔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자, 다음 질문은 올해 초부터 최근에 폭락을 바라는 개인들이 점점 많아지네요. 유튜버들은 거의 99%가 하락을 예상하고 있네요. 근데 이게 경험상 꼭 반대로 갑니다. 근데 올해는 주식이 올랐습니다. 올해 주식이 연초 대비 올랐잖아요. 예.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AI 주식들을 빼면요, 올해 그 미국 주식 시장의 상승폭은 마이너스 1%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AI 관련된 종목들이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챗GPT 관련한 것들이 있고 엔비디아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그쪽에다가 비중을 뭐50% 이상 60% 이상 때려박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먼 얘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뭐 유튜버들 99%가 뭐 비관을 이야기한다든가 뭐 그런 거는 관심이 없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들의 현금 비중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역대 최대까지는 아닌데 엄청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게 되면은 근래 들어서 미국 시장에 올라온 거는요, 결국 개인들이 사서 올린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외국에 있는 개인들이 사서 올린 게 저는 많을 거라고, 이건 저의 뇌피셜이거든요. 2008년도 리만 때보다 지금 미국 증시에서 외국인 비중이 더 많아졌습니다. 왜냐면은 미국 주식 투자, 이거 중개하는 게, 증권사, 각 지역에 있는 증권사들한테 이게 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막, 엔비디아도 사고, 애플도 사고, 마이크로소프트 사고, 이런 거. 이게 한국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증권사들, 여러 국가에 있는 많은 증권사들이 미국으로의 통로를 열어놨습니다. 뭐 후광통, 선광통 열어놓듯이. 그래서 2015년도만 해도 미국 주식을 중개하는 증권사가요,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진 않고 많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걸 문의한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시스템도 안 됐었어요. 근데 08년도에는 더 없었죠. 그래서 그 뒤부터 계속해서 해외에 있는 아시안들 같은 게, 아시안들은 IT 주식들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시안들이 많이들 이제 미국 주식을 투자를 했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올라온 장세는 개인들이 올린 장세예요. 요거를 가지고 어떤 판단을 하겠다. 이거는 대세 상승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는 뭐할말 없습니다. 그러면 가십시오. 제 방송을 들으실 필요 없고 그냥 현금 0% 주식 100% 해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 뭐 애플 막 102불인가 그때 갔을 때막 폭락했을 때어 그때
그때가 워낙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빠져서 이제 올라오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딱 봤을 때는 그러면 1월 초보다 지금이 올라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한 2년, 3년치 놓고 보시면 아직까지 바닥을 기고 있어요. 그 아래서 이제 이렇게 움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생각을 넓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스토리를 다 봐야 되는데 올해보다 뭐 10%, 15% 올랐기 때문에 상승장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전에 뭐 주식 안 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많이 올라온 주식들, 뭐 애플이라든가 이런 종목 없는 분들은 제가 들어보면은 올해 오른 것 같지도 않다. 체감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물어보신 분은 얼마나 주식으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현금이 지금 60%이기 때문에 올해 얼마나 오르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유튜버들이 그 폭락을 이야기하는 거는 이게 뭐 조회수 같은 거 올리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 무서운 곳이 옵니다. 뭐제말 믿어주십시오. 폭락이 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헤드라인을 다는데 뭐 개인이라든가 유튜버들이 인간 지표가 되는 경우는 많긴 한데 그거 믿고 이제 투자할 분은 저는 뭐 없을 거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오히려 이제 고금리 이후에 매크로가 그냥 지나간 적이 없고 충격을 받았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경험했었고 이런 기록들을 더 신봉할 것 같습니다. 더 확실한 지표는 버핏이 은행주를 다 팔아버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더 충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